지금 몇 시인가요? 아, 지금 3시 반이에요. 3시 반 북한산 풍경입니다. 꼭 칠흑 같은 어둠이 저의 미래 같죠? 막 이래. 식었다가 그냥 다 날렸거든요. 오, 밝아. 안녕. 여기는 어디? 북한산. 야등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구름도 보이고요. 달이 저물고 있습니다. 저기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새벽을 밝힌 아침이 오네요. 백운의 혼이 대피소에 왔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거예요. 뭐야? 이제 장갑 껴야 돼요. 자, 이제 마을 구간으로. 근데 저기 올라가면은 안 그럴 것 같아. 아, 여기 있어. 그거 뭔데?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다. 방금 봤어. 두둥 두둥. 지금 올라가시는 거야? 한 분 한 분? 아, 근데 여기 그쪽 시작할 거 같은데. 한 명 한 명 올라가야 돼? 아니, 그건 아니야. 어,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 그때 저기 서쪽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서 스콘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콘을 구워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고 하니까
약간 멘붕 오신 것 같더니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처음에 힘들었어요. 서인님 말이 서인님. 아, 서인님. 그 올라올 때 반 멘붕. 자, 우리가 어디 왔어? 아, 동영상이야 벌써? 우리가 어디 왔어? 우리 여기 백운대 왔어. 여기가 아주 만든 거 다 하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도대체 무슨 자, 컨셉이야? 여러분 갑시다. 하나 둘 셋. 열짱 열짱 열짱. 이게 뭐지? 회식. 회식 마녀. 회식 이런 거 먹는 회식 전문가. 왜 회장님이 좋아하셨다며. 어, 맞아. 회장님 많아. 취향 안 해? 작은 편인 것 같아. 예. 잘라주세요. 아, 내가 이걸 왜 알았냐면, 그때 그 부타야? 기억나? 어. 아, 그때. 내가 알바했었잖아. 근데 어. 이거를 이렇게 흔들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맞아, 세상에. 받으시오, 받으시오. 오늘 완전 럭키데이인데? 진짜. 진짜 럭키데이. 어,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해도 보고. 진짜. 자, 뭐지? 아, 왜? 남은 2021년도 행복합시다.
짠.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후. 너무너무 맛있다. 사는요. 아, 우리 땀TV 이시영 언니께서 청계산도 가보고 관악산도 가보고 북한산도 가보고 도봉산도 가봤지만 자기는 도봉산이 가장 힘들었다고. 아 진짜? 네. 북한산이 100m 높지만 도봉산이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다리가 풀렸네요. 하지만 지평 막걸리의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따봉. 진짜 철통까지